자, 백스윙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활을 쏘잖아요. 제가 항상 그 즐겨 쓰는 그 예가 있어요. 활을 쏘는데 중요한 거는 활 대와 그다음 활 줄이죠. 그거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체에 어떻게 이 활을 쫙 당겨서 멀리 당기고 좋은 활일수록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멀리 당겨서 이렇게 딱 놓으면 놓을수록 멀리 나가죠. 이거는 이제 차후에 좀 더 정확하게 쏠 것이냐 좀 더 멀리 쏠 것이냐는 나중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왼팔은 활 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얼라인먼트 스틱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오른쪽 힙 위에 여기서부터 왼쪽 어깨 여기가 이제 활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활줄도 중요하죠. 활줄은 보통 어떻죠? 딱딱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활줄은 딱딱하지가 않고 좀 줄이니까 좀 유들유들하잖아요. 활대는 좀 딱딱하죠. 딱딱한 만큼 그 딱딱한 것을 어떻게 당겨주느냐 어떻게 탄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좀 더 강하고 좀 더 파워풀한 그런 백스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기 지금 뒤에 이렇게 껴놓은 거 끼고 왼쪽 어깨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을 백스윙을 하면서 최대한 이걸 당겨줘야 돼요. 이거를 최대한 당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개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항상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도 얘기하지만 이거 여기가 이렇게 백스윙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걸 왜 하지 말라 그러냐 이걸 리버스 피봇 이걸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얼라인먼트 스틱으로 보여드렸던 제가 흔히 얘기하는 이 X근육이라고 그러는데 이 X근육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금방 올리는 거 밑으로 좀 깔아서 가라 그러잖아요. 금방 올리는 거 왜 안 좋냐 금방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 등 근육이 전혀 꼬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백스윙 할 때 이 하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도는 분들 특히 이 오른쪽 무릎을 버텨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른쪽 무릎을 버티지 못하고 많이 돌면 이 방금 얘기한 이 X근육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왼팔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유연성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피고 계신 분들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왼팔은 활줄에 가깝다 그랬어요. 활줄인데 이 줄이 뻣뻣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당겨 이렇게 바닥 붙어있어서 손가락 넣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왼팔이 너무 이렇게 하지 않고 가볍게 해주셔야 우리가 스윙을 하는데 이 등근육 제가 말하는 이 X근육을 활용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등근육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자기의 그 척추 중앙에 양쪽에 이렇게 인대인가? 무슨 요 근육이 하나 있어요. 이 기둥인 근육이. 이 근육이 이 연습을 조금 하면 약간 좀 시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큰해지는 경향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백스윙 연습만 딱 하고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명 파워 백스윙이라고 하는데 이 백스윙 제가 요거는 제가 부러질까 봐 이거 잘 못 하겠는데 하도 그거 되니까 자 요렇게 해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 얼라인먼트 스틱이 쫙 휘면서 이게 지금 소리 들리시죠? 똑똑거리는 거 한 다음에 이거를 쫙 풀어주기만 하면 굉장히 강력한 스윙이 되는 거죠. 이건 있잖아요. 등치가 좋고 무슨 뭐 힘이 좋고 힘이 없고 유연성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누구나 다 등의 X근육의 고무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고무줄만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그거 그렇게 알면 뭐하냐? 그 연습 방법을 알려달라. 연습 방법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자, 연습 방법은 주로 많이 썼던 건데요. 우리가 이 X근육, 등허리 X근육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드레스를 했잖아요, 그죠? 어드레스를 이렇게 딱 하고
이 그립을 배꼽에 딱 꼽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를 쓴다면 꼽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안 돼요. 그대로 유지시키고 배꼽에다 딱 꽂고 이 앞쪽에다 이렇게 그립을 잡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몇 번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앞쪽에다가 딱 그립. 이 등의 각도는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립을 잡으시고 이 헤드가 이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을 유지하게 한 다음 이거를 그대로 돌리는데 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자기가 거꾸로 엎어지는 거예요. 이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이건 자기가 해도 혼자 해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요거를 계속 평행이 되게 돌리는데 얘만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몸도 같이 이 배와 자기의 배와 샤프트가 수직을 이뤘는데 그 수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돌려봐 주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요까지밖에 못 해요. 요까지밖에. 예? 예를 들어 이렇게 다 가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유연하거나 잘못하고 있거나. 그래서 잡고 그대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 팔을 가만히 냅두시는 거예요. 세게 잡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앞에 거울을 딱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그대로 이렇게 당기면 어디가 힘드냐면 이 일단은 오른쪽 궁뎅이 위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 가면은 주사 맞는 곳 거기가 일단 쫙 당기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척추의 양쪽 근육에 쫙 옵니다. 뭔가가 와요. 응? 잡고 그대로 요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그 X근육을 당기는 건데 가만히 보시면 요 등허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경사가 되어 있죠. 경사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서 있으시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잡고 손만 그대로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팔을 또 이렇게 쭉 펴나오지 마시고 가볍게 그러면 이제 자기의 백스윙이 완성되는 거죠. 자 이쪽에서도 보여드리면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오른손을 이렇게 당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스윙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 하루에 한 10번 정도만 하시면 백스윙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50%의 자기의 백스윙의 50%가 일단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스윙을 완성을 시켜놓지 못하면 초보자분들일수록 공을 막 때리는 데에만 급급해서 이런 거를 완성해놓지를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리는 거에만 너무 급급해하지 마시고 요거를 좀 완성해 놓으세요. 하루에 뭐 많이도 필요 없어. 하루에 한 10번 정도. 좀 많이 한다 그러면 한 20, 30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So, 이거를 그대로 돌고 올린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등의 그 X자 근육이 굉장히 탄력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탱탱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쭉 늘렸던 거를 쫙 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즘에 또 그것도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뭐하고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근데 이건 옛날에 제가 했던 건데 이거 제가 원조인데 돌리고 올리고 이렇게 예? 돌리고 올리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은 백스윙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돌리고 올리는데 이 초보자들이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초보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한 90대 초반에서 중반을 왔다 갔다 하시는 90대 타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골퍼들에게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머리 움직이는 거를 너무 그 고집하지 마세요. 머리는 살짝 움직여도 돼요. 차라리 머리가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볼을 치는 게 낫지 머리가 안 움직이고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 머리 안 움직인다 그래서 멋있는 폼도 아니야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을 몸통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팔은 쫓아가는 겁니다. 팔은 쫓아가야 돼. 네? 여기서 해드리면 하고 쫓아가야 돼.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일부러 발을 이렇게 하지만 발을 누른 다음에 손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이런 느낌 어떤 분들은 이것도 같이 하는 분도 있어. 물론 프로 선수들 중에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하는 선수들도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회전. 몸을 회전을 하면서 등허리를 딱 느끼세요. 백스윙을 딱 하실 때 이 등허리의 움직임을 느끼시란 말이야. 쫙, 오우. 나의 몸은 충분히 비틀어졌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하면 발바닥에도 그냥 과부하가 딱 걸립니다. 쫙, 예? 이렇게. 쫙. 이 발이 막 비틀리려고 그래요. 쫙 하고 주의사항은 발바닥은 전부 딱 붙여놓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하셔도 돼. 들고. 아, 이것도 없어. 그럼 그냥 이렇게. 쫙. 쫙 당기고 든다. 이렇게. 예? 당기고 든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